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제게 응원과 격려 보내주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 교체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 교체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지난 5년간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정권 밀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부정, 부패, 또 무능력, 그리고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우습게 보는 이 무도함, 어느 것 하나 빠지게 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 3종 세트로 할 거 다 한 정권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직격탄 하자. 아, 괜찮아요. 제가 약간 이쪽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남양주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죠? 집값 올라서 뭐 돈 버셨습니까? 세금 많이 올랐죠? 도대체 이 정권이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뭐 땅이 없습니까? 재건축, 재개발할 땅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콘크리트가 없습니까? 철근이 없습니까? 뭐 이거 제대로 집 짓고 인테리어 할 능력이 안 됩니까? 국민들께서 원하는 곳에 또 기대하는 수준의 그 집들이 많이 민간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좀 규제 풀어주고 재건축, 재개발 허용해 주면 집값이 이렇게 오릅니까?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다주택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다주택자가 이 집이라는 이 상품은 일반 상품하고 다릅니다. 내가 쓰고 남는 게 있다고 해서 창고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고 재고로 넣어놓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그래서 내가 집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전세, 월세로 이렇게 임차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다주택자는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 없고 주거 취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가 소유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저희 젊을 때는 집살 능력이 되는 친구들도 뭐다로 그렇게 거액의 돈을 깔고 앉고 사느냐 해서 전세나 월세를 일부러 들어 살고 나머지 돈은 투자했습니다. 또 자기 사업 밑천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이 천정부지로 오르니 빚을 내서라도 안 사놓으면 자고 나면 두 배씩 이렇게 오르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무지막지한 정책을 쓰고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 상품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죠? 그죠?
우리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소고기 덜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은 달라요. 집은 보통 국민들 자산의 한 80, 90%가 집입니다. 그래서 집은 가격이 싸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으면 굳이 안 삽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또 사업하는 데 쓰고 투자를 하죠. 그죠? 그런데 집이 아무리 비싸도 또 오를 것 같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 상품하고 이 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이거를 중과세를 하는 게 마치 부자들 세금 때리고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다 임차인에게 전가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 주는 겁니다. 이 정권은 국민을 마치 돈 있는 부자와 서민을 갈라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서민 편드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고 뻔뻔한 헛소리를 하는데 이 정부가 취한 정책은 전부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맞죠? 이 집값을 왜 이렇게 올렸는지 아시죠? 국민들이 전부 자가 보유자가 되거나 또는 임차를 하더라도 집살 능력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투자도 하고 또 사업 미천도 쓰려고 그렇게 임차에 사는 분들은 전부 보수화된다는 겁니다. 임차인에서 자가 보유자가 되면 생활이 안정되고 보수화되기 때문에 민주당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 시장 10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니 집값 안 오르면 지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서울 집값이 치솟으면 임대료 전세값 따라서 안 오릅니까? 다 오르게 돼 있죠. 그러면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인근 집값 다 오르게 돼 있죠? 전세값 오르죠? 그러면 전국의 대도시들 다 따라서 오르죠? 마치 코로나 감염병이 전국으로 전염되듯이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민간에서 주택 공급할 수 있게 규제 풀고 재건축, 재개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놔두면은 그리고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집을 팔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택 매매 거래 시장에 집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집값 잡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해서 무슨 범죄에다가 추징금 과하는 것처럼 세금을 때려 넣으니까 집을 팝니까? 안 팔죠? 그러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를 못 알아 28번씩 이 정책을 고치고 바꾸고 합니까? 이게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실수를 해도 28번 실수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고의입니다. 국민들을 집 있는 사람,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 다주택 보유자,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갈라쳐서 한쪽은 범죄자 취급하고 또 한쪽은 자기 편 만들라고 더 고통을 준 겁니다, 이게. 이런 무도한 사람들, 민주주의가 뭡니까?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머슴처럼 잘 모시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의식주에서 주택정책을 이따위로 해놓고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도 한번 보시죠. 재작년에 처음 창궐할 때 대한의사협회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중국 입국자를 구정 연휴에 차단해달라고 6번이나 이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중국 눈치 본다고 차단 안 했습니다. 당시에 차단했던 대만과 베트남, 우리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국민들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국민들이 협조하고 희생해서 코로나가 조금 잡히는 것 같으니까 뭐 K-방역이라고 전 세계에 자랑하고 호들갑 떨고 이랬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확진자가 또 늘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자영업자 희생시켜가면서 주먹구구식 방역 거리두기 했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참 죄송하게도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죠? 그러면 코로나 걸렸으면 뭐 치료해 줍니까? 집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럼 세금 걷어서 이 정부는 뭐 한 겁니까? 박근혜 정권보다 물경 500조를 더 썼습니다. 그러면 뭐 변변한 우리 청년들 취업할 일자리에도 만들어냈습니까? 주 36시간 이상의 일자리를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 숫자 줄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정부입니까? 세금 이렇게 뜯어서 초과세수 만들어내고 부동산값 올려서 부동산 세금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걷어가지고 세금이 남아 돕니다, 여러분. 이런 정부가 뭐 노동자 위하고 서민 위하고 사회적 약자 위한다고요? 참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이 정부가 노동자 위하는 정부인지 한번 좀 보십시다. 우리나라에 임금 받는 노동자가 약 2,400에서 500만 됩니다. 그런데 강성 노조가 보호해주는 노동자 100만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 강성 노조 편 만들었죠. 거기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광화문에서 몇십 명이 모여서 시위하면 대만의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난리를 치면서 강성 노조 수천 명이 나와서 시위하면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데모하면 이 사람들 사용자한테 얘기 들어주라고 합니다. 원래 정부는 노사 간의 관계에서 서로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놓고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놔둬야 되고 어느 한쪽이 법을 어기면 그때 개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노동자의 4%밖에 안 되는 이 강성노조 노동자 편만 드는 게 그럼 96%의 노동자는 뭡니까?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해대립이 있습니다. 원청업체 노동자가 있으면 하청업체 노동자도 있지 않습니까? 원청업체가 난리쳐서 월급을 엄청 올려놓으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피해보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거를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상식에 맞춰서. 윤석열! 그리고 정부가 편들어줘야 될 노동자는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또는 근로관계도 맺지 못하고 특권이나 플랫폼으로
일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강성노조가 보호하는 노동자는요, 재벌 우리나라 대기업의 월급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받고 근로여건 제일 좋은 노동자들입니다. 굳이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먹고 삽니다. 거기다가 노조가 강성이니까 더 잘 보호받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노동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강성 노조와 결탁해서 이 사람들을 민주당 정권의 전위대로 부리면서 정권을 창출하고 또 집권을 연장하는 데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주택정책 또 코로나 방역 이런 거 보십시오. 이게 노동자를 위하는 겁니까? 서민을 위하는 겁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겁니까? 코로나 방역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아니 자영업자가 뭔 죄를 졌다고 식당 영업 제한하고 아니 그럼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헌법에 정부가 공공정책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했으면 그 손해를 보상하게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자 우습게 알고 지네 마음대로 영업시간 제한하고 집합금지 걸면서 보상 안 하는 이런 정권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부입니까 이게? 자유민주 국가 중에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대표적인 미국과 일본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정부, 공공기관, 학교, 또 민간 기업, 영업장 할 것 없이 전면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하고 말 게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잡힐 때 다 풀어버렸습니다. 보상할 필요 없죠. 어떻게 했느냐? 이 자영업자들한테 필요한 만큼 돈을 대출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가 고용을 감축하지 않고 계속 직원을 써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 그리고 자기 사업장을 임차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임대료로 낸 돈, 이거는 증빙만 딱 하면 대출금 면제할 때 면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보상이죠. 보상을 아주 세련되게 한 겁니다. 대출을 해주고 고용이 감축되지 않게, 국민들의 일자리가 날아가지 않게, 임금 준 것에 대해서는 또 임대료 낸 것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일본은 동경 같은 경우에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를 걸게 될 때에는 보상해 준다고 미리 알려주고 너희들이 받을 보상금의 규모를 입증하는 자료를 만들어 놔라 하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걸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정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영업제한 걸고 집합금지 걸고 보상이라는 말 꺼냅니까? 제가 작년 9월 16일 50조의 재정을 마련해서 긴급 구조를 해야 된다, 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더니 저보고 포퓰리즘이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작년에도 마치 무슨 자영업자 보상해준다고 손실보상법이라는 거를 우리 당에 협의도 안 거치고 날치기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작년 7월에.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이라는 걸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30만원 준다, 50만원 준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100만원 준다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손실보상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
자기들의 방역 정책이 너무 엉터리고 손실 보상해야 될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보상 금액을 공포를 하고 만들다 보면 이 정권의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 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상 얘기를 못합니다. 그냥 재난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아니 남의 사유재산권을 그 행사를 제한해서 피해를 줘놓고 지원이 뭡니까? 지원이. 아니 여러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봤으면은 그거 손해배상을 받거나 손실보상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지원받는 겁니까? 국가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건 날감도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방역정책이라는 거를 세워서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께 물어봐야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걸으면 방역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그거를 세금으로 감당하시겠는지 물어보고 국민들이 됐다. 우리가 알아서 잘 방역할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방역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뭐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원칙하고 무능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80년대부터 소위 운동권 그 이념이라는 데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하다가 빨리빨리 자기 생업을 잡고 다 이미 나왔는데 계속 정치권 언저리를 맴돌면서 권력과 벼슬에 집착하고 이권에 집착하고 끼리끼리 벼슬자리 갈라먹고 자기들끼리 이권 갈라먹고 유착된 업자한테 특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절대 안 눈을 안 놓으려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되면은 또 다시 국민을 속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열흘 앞두고 이 무도한 자들이 정치 교체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도둑놈이 그 센서 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 이제 자기들이 뻔뻔한 것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뭐 위기에 강한 뭐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현재 이 상태가 위기라는 거는 인정하는 모양입니다. 뭐 이 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었죠?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위기에 빠뜨려서 국민에게 고통을 줬으면 갈아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교체 아닙니까? 우리 유능한 경제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이 패거리 정치꾼들 집으로 보내면 되는 거지. 아니 위기에 빠뜨린 당에서 선출한 그런 후보 필요 없죠. 아니 저 김만배 일당이 그래? 3억 5천 들고 가서 8,500억을 빼나오고 교도소에서도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1조까지 돈이 들어온다는데 도대체 제가 이걸 보니까 정말 뻔뻔하고 아주 유능합니다. 부정부패에는 대단히 유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의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뽑은 정당도 마찬가지로 썩은 거 아닙니까? 아니,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 부패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또 부패한 사람이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 좋아합니까? 썩은 사람은 썩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썩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들 부패에 대해서 수사도 못하게 틀어막았잖아요. 검수 완박 기억나시죠? 제가 부패 완판이라고 답하고 총장직 던지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심하면은 과거 정권과 달리 수사도 못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부패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끼리끼리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악한 정치인은 선량한 정치인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양식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길을 못 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도 살고 민주당도 삽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잘 돼야 국민의힘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민주주의고 의회주의입니다. 날치기 통과 안 하고 상임위원장 독식 안 하고 같이 협치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저와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인 지지로 정부를 맡게 해 주시면은 저희는 이번에 우리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신속하게 합당을 마무리하고 더 넓은 정치 철학과 더 넓은 가치를 포용해서 국민 여러분 제대로 모시고 또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 통합 이뤄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교육열이 높고 가장 똑똑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바보 짓만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지 않으면은 못 살 수가 없는 국민 아닙니까? 뭘 한다고 경제 대통령으로 나라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정직해서 균형 잡힌 사고와 상식에 입각해서 국정을 운영해야지 저렇게 김만배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빼가면은 우리 노동자들이 일할 맛이 납니까? 우리 기업인들이 열심히 사업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해 주면은 우리 경제는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외국으로 나갔던 우리 기업 다 되돌아오고 해외 자본이 돈 싸들고 대한민국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청년들도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직장 확보해서 더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구리 시민 여러분, 아 참 죄송합니다. 여기가 호평, 예, 죄송합니다. 우리 남양주 시민 여러분, 제가 여기 많이 왔습니다. 우리 남양주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대선이 5년마다 있는 그런 대선이 아닙니다. 이번에 자치돼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무도한 세력이 집권을 연장하게 되면 정말 위기가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우리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이재명 민주당의 부정부패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 희망이 계속 숨쉬느냐 사라지느냐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차가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나오신 이유도 위기인 나라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그리고 여러분의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우리 남양주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정한 주인으로 알고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윤석열!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차가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저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 응원과 함성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 멋진 대한민국, 멋진 남양주시.